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설날 잘 쉬셨나요? 저는 거의 뭐 목부림의 연휴여가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조금 한숨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저는 연휴 마지막 날에 무엇을 찍어보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진짜 엄청 즐겨하시는 운동화를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영상들마다 신발을 소개해드릴 때 해드렸던 말이, 제가 발은 되게 작은데 발볼이 넓은 형태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는 신발을, 특히 운동화를 구매를 할 때 좀 튀는 컬러나 그런 포인트들이 되는 신발은 잘 안 사는 편이고, 거의 컬러는 검정색, 진짜 어디든지 매치해도 좋은 그런 검정색 신발을 거의 위주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 신발도 검정색이 거의 위주인데, 좀 그런 어디든지 매칭하기 좋은 그런 신발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이 스페지알 운동화입니다. 너는 방금 전에 검정색만 신는다고 해놓고 왜 핑크색 신발을 꺼내드냐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 신발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신발장을 열어보면 검정색 신발밖에 없는데, 진짜 처음으로 핑크색 신발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신발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신기에는 좀 계절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언뜻 보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게 핑크가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아는 그런 쨍한 핑크가 아니라 핏기가 도는 그런 핑크라서 좀 튀지 않게 신을 수 있고, 아디다스 세 줄 요 포인트는 좀 청록색으로, 꿈치 부분에도 청록색 가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이 그냥 일자였으면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데 핑킹가위로 자른 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밑창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리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잘 되어 있고요. 밑단 부분에 고무가, 보통은 뭐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갈색 주황빛이 나는 이런 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사이즈, 제가 발볼이 넓어가지고 이것도 아무것도 그냥 반업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살짝 크거든요. 보기보다 되게 발볼이 넉넉하게 나온 제품 같고, 살짝 큰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서 사이즈 고르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나이키 에어포스 1인데요. 이거는 진짜 근본의 근본 중 근본인 신발이잖아요. 보통 흰색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올검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평이 많잖아요. 무겁고 불편하고 딱딱하다. 근데 그 리뷰 다 맞거든요. 근데 저는 불편한 신발을 아예 안 신는 편인데, 무겁고 딱딱한 거 다 맞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착용했을 때 불편하진 않아서 그냥 되게 데일리하게 신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앞부분에 이런 나이키 은색 참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진짜 군더더기 없이 모든 부분이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 앞부분에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 신발 진짜 무겁고 가죽 자체가 억센 신발이거든요. 무거운 신발 잘 못 신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앞코 부분에는 구멍이 있어서 통기성도 챙겼고요. 왜 신발 중에 통기성 안 좋은 신발들은 신고 조금만 지나도 막 땀이 차는 그런 신발들 많거든요. 이 에어포스 1은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뒷부분 자수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고요. 이 에어포스 1은 워낙 스테디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행도 안 타고 하나 사두면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멋들어지는 그런 올검 신발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키 에어포스 1 강추드립니다. 이거 흰색도 예쁘니까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사이즈, 이거는 반업이나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신발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거나 정 사이즈로 나온 편이 아니라서, 특히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필히 사이즈 업을 조금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235호 구매했습니다. 다음 신발이 이제 이런 메리제인 신발인데요. 이거는 혼스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혼스비라는 브랜드는요, 일단 제일 유명한 게 착화감이에요. 착화감이 편하기로 제일 유명한 신발이고요. 딱 들었을 때 무게가 뭐 가볍다? 뭐
느껴지진 않고 그렇다고 뭐 무거운 편도 아닙니다. 딱 적당한 무게의 신발이고요. 메리제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굽이 이렇게 조금 높은 편이라서 운동화와 메리제인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끈은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이 찍찍이가 여기 전체로는 없고요. 이 끝부분에만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찍찍이가 만약에 전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열고 닫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긴 것 같고 이 앞코 부분은 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이 진짜 좋고요. 신발 밑창은요? 쿠션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고무로 아주 멋있게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빅코에는 혼수비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 앞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것도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부분이 신었을 때 좀 포인트가 은근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정 사이즈로 나왔다고 해서 저는 230 구매했고요.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또 이 신발은 캐주얼뿐만 아니라 그냥 힙하게 입고 싶을 때,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아니면 좀 단정하게 입고 싶을 때 다 휘뚜루마뚜루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운동화 형태의 메리제인 슈즈 갖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거 한번 또 추천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릴 게 뉴발란스 725 제품이에요. 사실 뉴발란스가 530을 필두로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530도 좀 이따 나올 거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 시리즈들 중에 뉴발란스 725 시리즈가 눈길이 가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컬러가 회색, 흰색, 검정색으로 배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본으로 같이 제공되는 회색 끈보다 뭐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갈아 끼워주면 조금 다른 멋이 날 것 같아서 슈레이스 체인지도 한번 고민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코 부분이 그렇게 얄쌍한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굽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키 높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밑창은 그렇게 쿠션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딱 들었을 때 저 느꼈던 게 가볍다. 신발이 가벼워가지고 여기저기 신기가 아주 좋고요. 저는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보통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230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살짝 작은 감이 있어서 235로 구매를 해도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신발에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앞코 부분, 뒷코 부분에 뭐 이런 갈기 모양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스웨이드와 메쉬 소재가 어우러져서 착용했을 때 더 이쁜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뉴발란스 좀 흔치 않은 라인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신발도 추천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이제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메리제인 슈즈죠. 스웨이드 재질의 이 라운드 테두리 부분과 이 끈 부분, 엣지 부분에 테이핑이 감싸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 빅토리아 라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밑창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렇게 미끄럼 방지가 막 잘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신었을 때 착화감이 진짜 좋은 게 신발을 신은 듯 안 신은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 났습니다. 여기 버클 부분으로 발등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쿠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상당히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발볼이 살짝 얄쌍하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반 사이즈 업을 해서 235를 구매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딱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팬츠랑 매치해도 물론 예쁘긴 한데 치마랑 입었을 때 특히 귀엽더라고요. 깔끔하지만 착화감이 편해서 이 슈즈도 정말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이 찐으로 너무 많이 신어서 약간 너덜너덜해져서 좀 보여드리기 창피한데 이 아식스 조그 100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좀 신발 상태가 좀 지저분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조그 100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가 한창 처음 부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왔던 라인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조그 102 버전으로 일반 조그랑 다른 점이 슈퍼 와이드 버전이라서 발볼이 조금 넓게 제작된 그런 상품이에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 아주 강추드리는 제품이고요. 이게 딱 들었을 때 신발이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좀 찾아보니까 EVA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엄청 가벼움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옆에 앞서 소개드렸던 신발 중에 진짜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편하고요. 올껌 신발이에요.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고 인조가죽이랑 메쉬가 적절히 이제 어우러져서 통기성도 아주 우수하고요. 밑창 부분은 쿠션감은 없는 편이지만 발볼도 되게 넓게 나왔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여기저기 매칭하기 좋은 신발입니다.
뭔가 이렇게 멋내기용 운동화도 좋지만 사실 신발은 저희가 매일매일 신고 오랜 시간을 활동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신발 찾고 계시는 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아주 제가 야무지게 잘 신어서 강추드립니다. 사이즈는 이게 발볼이 넓게 나온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식스는 살짝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편이라고 해서 반업을 해서 235를 구매했는데 딱 맞았어요. 자,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바로 뉴발란스 무상봉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신어서 조금 너무 신발이 너덜너덜해서 살짝 보여드리기 민망하긴 하지만 이 530 모델은요.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급부상시켜주게 만든 그런 신발 라인이에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메쉬 소재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쉬 구멍이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통기성이 되게 우수하고요. 앞코 부분에도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안감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에 즐겨 신기 좋은 그런 운동화입니다. 요거는 메쉬가 좀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인조가죽으로 된 라인 부분이 조금 비지하면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라인 부분이 전혀 과하지 않게 그렇게 적당히 들어가 있고요. 은색, 흰색, 이 남색 부분의 조화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발의 뒤틀림을 막아주는 그런 스테빌리티 웹 유닛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었을 때 더 편안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요거는 워낙 나온 지 좀 된 제품이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지금 신어도 사실 전혀 촌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서 감히 말씀드리길 실버 운동화의 정석이 아닐까 싶은 그런 운동화입니다. 요거 한 가지 아쉬운 게 구멍이 조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보시면 앞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났거든요. 구멍이 좀 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이 호카 호파라 신발입니다. 2월 말에 웬 샌들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호카 호파라는 지금 구매를 해야 딱 적정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작년 여름 늦자락부터 이제 유행을 싹 타기 시작했는데 몇 번 신지 못하고 계절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으면 여름에도 엄청 잘 신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것도 호다닥 가져와 봤습니다. 호카는 등산복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착거감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좀 투박한 신발이에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게 특이한 게 앞부분의 라인은 매트인데요. 이 뒷부분은 조금 반짝거리는 재질입니다. 신고 벗을 때 이 끈이 있어서 좀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고 밑창에 쿠션감도 있는 편이라서 신었을 때 아주 편안했습니다. 이쪽이 조금 투박한 편이라서 발볼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 신발은요 맨발로 신었을 때보다 이제 양말하고 같이 매치를 해주는 게 아주 귀엽거든요. 전 여름 오면은 이것도 주구장창 신을 예정이라서 이 샌들도 지금 구매를 해두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봅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좀 작게 나온 편이라고 해서 저는 반 사이즈업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딱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밑창은 아주 미끄럼 방지가 야무지게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요 여름 샌들 카호파라 추천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구매하면 뽕을 뽑을 수 있는 휘뚜루 멋뚜루 신발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저처럼 약간 좀 어디든지 매칭하기 쉬운 그런 신발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또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알차게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Have you seen my baby? She's not a dame nor a lady.